어떻게 그런 걸 다 모으지? 명품 하이마트인가? 아울렛인가? 브랜드는 이제 샤넬부터 에르메스 네, 톰브라운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명품으로 되어 있어요. 네. 15에서 0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진짜? 50, 100, 1000만, 10만 155만 원이야? 한짝 신발이? 금액은 이제 저희 148만 원이고요. 나단이 빨간색 입어볼까? 나단이 빨간색 한번 입어볼까? 이야 이거 너무 예쁘다. 네, 하나 이게 바람을 막아. 나단이는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붉은색, 푸른색 사이 상처고 짧은 시간. 나단아. 나단아. 우와. 이야. 그대로 갖다 놔. 흠집 내면 안 된다. 그대로 갖다 놔. 한번 편집사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래? 저는 좋죠. 그러면 구경만 하자. 아, 구경만 해요? 어차피 너 안 살 거잖아. 못 사죠. 못 사지. 아, 그쵸, 그쵸, 그쵸. 적당하게 살짝 보고 가자. 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갈게, 이렇게 말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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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로 와.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여기. 어? 문이. 어. 푸시. 물. 뭔가 신기하게 해놨네. 어.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야. 어, 그래,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명품이 이제 다 모여있는. 네. 이야. 어떻게 그런 걸 다 모으지? 명품 하이마트인가? 아울렛인가? 그렇죠. 처음엔 낯설죠. 그렇죠. 저희가 웰컴 드링크를 준비해드리고 있어서 먼저 테라스로 안내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저희 안 사면 안 사. 마실 건 안 사. 안 사도 먹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물어보려고 할까요? 아, 예. 그래. 네, 테라스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어, 예. 기본으로 그냥 제공. 그러면 봐요. 마시고 봐요? 네, 앉아서 설명드릴게요. 옷 설명 같은 거요? 네. 아니 사실 20대 초반에 처음 명품숍에 가면 너무 주눅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당황스럽고 무섭고 이제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와. 오, 카페네, 카페네. 야, 신기해. 저 이제 상품이 디피되어 있는 게 전 상품이 아니라서 패드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 픽해 주시면 저희가 꺼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브랜드는 이제 샤넬부터 에르메스, 네, 톰 브라운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어요. 명품으로 네. 죄송한데 그 혹시 나이키 같은 것도 명품이라고 혹시? 어. 고개 안 들어. 웰컴 드링크 준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떤 걸로 준비 도와드릴까요? 저는 히비스커스. 밀크티로. 밀크티로. 네. 천천히 보고 계시면은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발이 저렴한데? 네? 어? 15만 원. 잠깐만요. 15에서 0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진짜? 50, 100, 1000만, 10만. 155만 원이야? 한짝 신발이? 심지어 솔드아웃이야 다. 못 사. 이거 봐. 어차피 못 사. 다 솔드아웃이야. 오메메. 그래도 티셔츠 같은 건 저렴하네. 오. 오이. 얼마인데? 8만 원이네. 티셔츠 하나가? 저희 음료 준비해드릴게요. 음료도 퀄리티가 이게 그 웰컴 드링크. 혹시 사이트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상품 있으셨을까요? 있었 아까 솔드아웃이더라. 예, 네, 맞아요. 어떤 네, 상품? 맞아요. 아까 그 신발. 예, 네, 신발인데 솔드아웃이더라. 네. 아, 에르메스 그 분홍색 아. 솔드아웃이더라. 분홍색이랑 하늘색 다. 매장에서 또 추천드릴 제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으로 네,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거 좀 먹고 바로 넘어가시면 한 입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먹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웰컴 드링크 마시는 순간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부담감. 근데 그냥 나가려면 저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만나긴 만날 건데. 여기 몇 층이냐? 여기 바로 내려갈 수 있니? 가능한지만 한번 봐줄래요? 어, 이 정도면 다리만 부러지면 되겠어. 이 정도면 튀어내릴만 하다. 나 진짜 봐봐. 한 2층 반 높인데.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내려. 이 정도면 뭐. 다리 한쪽 다리만 뭐 나가면 되니까. 야. 어때? 청담맛? 청담맛? 청담맛. 야, 밀크티. 너 밀크티 잘 타잖아. 에이, 잘 타는데. 어때? 청담 밀크티랑 너 어때? 집에서 마실게요. 집이 떠나. 그 둥둥 떠있는 거 그게 떠나. 에이, 그게 떠나. 근데 그래도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거 해줘야지. 에이, 아, 진짜 해드릴게요. 아, 진짜로. 그래. 자,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일일 찻집 같은 거 한번 할까? 네, 전 좋아요. 일일 찻집. 전 좋아요. 쿠폰 팔아가지고. 잘 팔릴 것 같아. 준비됐지? 네, 한 번, 뭐, 보자. 그래, 그거 뭐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살 수도 있지 뭐. 와, 신발. 야, 그래, 요즘 이런 거 많이 신더라. 아, 맞아, 이거 높은 거 있잖아. 그래. 이런 거 막 딱 신고 다니던데? 느낌 있던데? 저희가 아무래도 고가 상품이다 보니까 맨손으로는 상품을 만지시는 거 같아요. 아, 거의 안 만질게요. 네. 거의 안 만질게요. 네. 장갑 준비해드릴게요. 네. 장갑 준비해드릴게요. 아, 네. 그래요? 장갑 준비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사실 애가 손이 커가지고. 나다. 네. 우리가 여기가 너무 길어 보이는데. 어떡해. 아, 손가락. 잠깐만. 조금만 더. 오케이, 됐어. 괜찮아, 아, 이 정도면 됐어. 나다리 한번 신어볼래, 그래도? 별 사이즈가, 사이즈가 뭐야? 되세요? 너 사이즈 뭐야? 310. 310이요? 저희가 지금 제일 큰 사이즈는 290까지 엄청 큰 거죠? 아휴. 나단이 마지막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잠깐만. 마지막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잠깐만. 290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한번 제가 한번 볼 수 있나요? 290? 네,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한번 모르죠? 너 팔 몇인데? 310이에요. 저희 지금 290 사이즈로 디올 슈즈 준비되어 있고요. 아, 네네. 한번 그냥 느낌 삼아서. 그냥 느낌은 보고. 그래, 느낌 삼아서. 맞으면 사줄게. 예. 맞으면 사줄게. 예. 언제 디올 있겠어요? 맞으면 사줄게. 카카 도와드리죠. 예. 앞쪽에서 저희 발판에서 도와드릴게요. 신어보실게요. 잠깐만! 왜? 잠깐만! 네네. 310 거짓말이지. 310 거짓말이지. 310 맞아요. 그래? 아, 우리 약간 양말이 얇게 한 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등산 양말 신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구인님. 이만큼 남아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데 너 지금 발 놀라고. 아, 아니 계속 이렇게 시도하면 다리가 바뀌지 않을까요? 알아서. 아, 안 돼요? 이게 이 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아, 나 다리 사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쉽다. 어쩔 수 없네. 이건 얼마예요? 요거 금액은 130만 원. 다니시면은 옷은 어떠세요? 죄송한데 추천 안 해주시고. 네. 추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천이 부담스러우니까요. 불안. 우와. 이제 메쉬라인으로 나와가지고. 입어봐도 되나요? 네, 피팅 가능하세요. 나단 사이즈. 옷은 사이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 찢어지고 그러진 않겠지? 아, 이거 그냥 자, 이렇게 할게요. 야, 물이 되면 입지 마. 아, 알겠습니다. 나들아! 잠깐만. 팔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지울 거예요. 팔이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만큼이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만큼이. 네. 네. 이만큼이 안 들어갔는데. 이거 벌리면 뒤지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니요. 진행해요. 찢어지면 이제 구매하시면. 아, 그럼 그거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있을게요. 네. 아, 이게 커 보이는데 나다니가 몸이 엄청 크구나.
이게 몇 사이즈예요? X라지요. 아. 국내 사이즈로 110. 110? 응. 넌 사이즈가 뭐야? 110. 근데 이게 작은 110인 것 같은데? 정 사이즈예요. 정 사이즈예요? 네. 너 솔직히 110 아니지? 저 아마 120 가끔 115, 20. 120? 115, 20 가끔. 115, 20. 아, 이거 맞으면 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맞네. 그러니까. 얘는 가격? 금액은 이제 저희 148만 원이고요. 나단이 빨간색 입어볼까? 나단이 빨간색 한번 입어볼까? 야 이거 너무 예쁘다. 가난아 너무 이게 바람을 막아. 나단이는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붉은색 푸른색 사이 30초 짧은 시간 노란색. 그렇죠, 이게 맞네.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뭐예요? 저희 캐리어. 우와. 네. 어, 야. 이제 한정산 제품으로 저희 청담점에만 있는 제품이고요. 이건 얼마인데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고가품으로 금액은 지금 1,100만 원이. 1,100만 원이. 캐리어가? 이제 이런 라이더 자켓 걸치시고. 라이더 자켓 걸치시고. 걸치고. 이 가방에 캐리어를 들어. 이게 진짜 플렉스죠. 사진은 찍어도 돼요? 저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보고 있을 때 한번 불러주세요. 나단아. 나단아. 우와. 야. 그대로 갖다 놔. 흠집 내면 안 된다. 그대로 갖다 놔. 어, 그렇지. 어, 떨어지면 안 된다. 나단이 빨간색이 잘 어울려. 이게 잘 원래 빨간색이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메인 컬러예요, 메인 컬러. 나단이는. 네. 딸기 하면 어? 와! 와! 진짜! 붉은색, 노란색 사이 3초가 짱시간 노란색, 노란색. 야, 진짜 신호등이네요, 신호등. 신호등 크네. 오! 나단아, 그거 있잖아. 오. 무슨 너네 무슨 플렉스 뭐 그거라며. 카드 지갑 나눠 주는 게 플렉스라며. 나 밥 먹을 때. 아, 이런 빨간색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 우리 빨간색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주셔도 되는 네. 이제 보테가 카드 지갑이고요. 오, 네. 예쁘지. 성별 구분 없이 많이 착용하세요. 이거 딱인데요, 진짜? 어떻게? 어, 여보세요? 어. 사주세요. 나단이 돈 벌어서 이런 거 플렉스 한번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어, 평소에 현금도 많이 들고 다니시나요? 카드 아니면 뭐 몇천 원? 몇천 원? 아, 왜냐면 네. 저희 집 앞에 네. 델리만두 팔거든요. 네. 거기가 카드로 가끔 안 돼요. 안 돼요. 몇천 원 있어야 돼. 3천 원. 네, 3천 원. 맞아. 만 원만 들어가면 돼. 근데 카드 위주. 네. 발렌시아가. 색깔 이거는 시아가가 보이게끔 해야 되는 거네. 이거는 고기 구워줄 때 고기 밖에 막 혼밥 만들 때 어? 지갑 뭐예요? 아 그럼 계속 위에다 올려놓고 밥을 당연하죠. 야 기름 튀어. 아니 안 튀게끔 딱 모서리에다 넣으면 돼요. 모서리에다 넣으면 돼요. 발렌시아가 쓰시네요. 아. 아니 친구들이 진짜 이래요 진짜로.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냐. 아 이렇게 하고 있다. 좀 컬러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컬러 있는 걸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 정도면 약간 이렇게 어 할 때 옆 테이블도 관심 가요. 어 할 때 다들 어미 보테가다 이렇게 하지. 지나가다 웨이터 봐요. 블랙은 티가 안 나는구나. 티가 안 나요. 그 블랙은 안 보이지. 예, 그래서 이 정도 색깔은 돼야지. 예. 얼마예요? 이제 금액은 30만 원 되고요. 저는 괜찮아요. 신상 라인이에요. 아, 신상. 네. 괜찮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은 표정인 것 같아요. 넣어주세요. 예, 제 주세요. 예, 제 아직 그 능력이 안 돼. 제가 진짜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네. 올게요. 그래, 그래. 네. 이거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됐어. 네, 이것도 넣을게요. 네. 한 2년만 좀. 한 2년만 좀. 2년이야, 무슨. 1년만? 아, 1년. Sorry. 그때 저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아, 그래요. 인수인계 해주세요. 주말에 내가 이거 올 건데. 저희가 너무 민폐 끼친 건 아니죠? 아, 네. 네. 장갑은 벗어놓고 와야 되죠? 아, 장갑 벗어요? 장갑 벗어요? 네, 장갑은. 선물로 드렸어요. 조개구이 먹으러 가려고 지금 딱 필요했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다가 조개구이 좋아하지. 이거 필요하거든. 야, 이거 진짜 이쁘긴 하네요, 진짜로. 야, 보테가가 네. 돈 좀만 보태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아닌가? 죄송해요. 아니에요. 너 먼저 가 있어. 아, 화장실 좀 갔다 갈게. 아, 아까 기다릴까요? 조개구이집 가야 되는데 아, 장갑 버리지 말고. 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올 거예요. 저기 아까 네. 그 주황색 네. 그 카드지가 네. 그거 포장 좀 부탁드려요. 아, 진짜? 결제? 네. 네. 역시 승문아. 맞으실 거예요? 네네네. 선물해 네. 주시는 거예요? 네.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네. 이제 나들이 너무 좋아하겠다고 화장해 주시면 돼요. 완전 아? 진짜 지금 생각도 못하고 네. 있었는데. 나단이가 나중에 돈 모아서 올게요 이런데 약간 어렸을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간절함. 그러니까 사고는 싶지만 지금 내 형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어. 좀 나중에 모아서 올게요 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약간 찾는 모습이 되게 예뻐 보여서 하나 정도는 선물해도 좋겠다. 너무 에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나단아. 그 어때? 명품은? 좀 어색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웠어. 네, 다 그게 나왔어요? 네. 어, 자연스러웠어. 아, 왜냐면 진짜 없거든요, 명품이. 제일 명품이 뭐야? 제가 산 것 중에 제일 명품은 나이키에서. 나한테 제일 좋으면 그게 명품이야. 네, 좀... 절대로 명품에 빠지고 그러지 마. 명품 빠져가지고 막 이 노래들 너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돈이 없어. 그게 하나도 안 멋있어. 네. 나단이가 난 훨씬 더 그럼요. 멋있어. 네. 뭐 가끔 그냥 내가 아 저건 한번 사야 되겠다. 평생 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 사는 건 괜찮지. 근데 그거를 막 친구 산다고 따라 사고. 아유, 다행이지 저는 그게 없어서. 없지. 너무 착해. 난 너무 좋아. 신용카드도. 맞아 맞아. 맞다 맞다. 아 다행이다. 나단아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걸 누가 떨어뜨려? 이게 뭔데? 벗어났어. 벗어났어. 아, 여기 있길래 줘봤는데. 어디? 이거 아까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사주셨더라고요. 아니,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저도 이제 조만간 친구들도 모아볼까 봐요. 다 앉혀놓고 야야야 아니 그게 해야지. 아 그게 아니고 아 예. 너만 이게 뭐냐 아니 뭐 누가 좀 보태줬어 보태가 왜 여기 있지? 그 왜냐? 왜? 난 모르겠다. 아니 이거 왜 여기 있어요? 나 모르지. 아니 누나 빨리 와. 아 같이 가 같이. 이것도 비싸고요. 이것도 다 가지고요. 누나! 챙겼어.